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여러분들하고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교과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로마 테라피. 아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을 테고요. 또 우리 뭐 길을 가다가도 보면 어떤 빌딩에 아로마 테라피 또는 뭐 피부 관리 뭐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쓰여져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수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 아로마 테라피. 예. 이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의미를 갖다가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아로마라고 하는 것은 향 또는 향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테라피라고 하는 의미는 치료 또는 치유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향기 또는 향이라고 하는 의미의 아로마화하고, 그리고 치료 또는 치유라고 하는 의미의 테라피가 합성이 된 그러한 용어이고요. 바로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향기 치료 또는 향기 요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 이제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이런 아로마 테라피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 뭐 이런 이제 문구를 갖다 이제 볼수 있었을 텐데요. 바로 최근에는 건강 증진이라든가 또는 질병 예방 그리고 미용 이런 것 등을 갖다가 목적으로 해서 향기가 나는 식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허브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죠. 바로 이러한 향기가 나는 식물인 허브에서 추출한 그러한 정류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100% 순수한 에센셜 오일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 향기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 실질적으로 이제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데서 이용을 하게 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 예, 뭐 한자식 표현으로는 이제 향기 정유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것이, 에센셜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근본적인 핵심의 이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번역을 정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서 마사지라든가 피부 관리라든가 이러한 미용적인 목적으로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피부 관리 또는 미용 이런 이제 표현을 갖다가 이제 하는 데서 아로마 샵 이런 표현도 쓰게 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향기 또는 향이라고 하는 의미의 아로마와 치료 또는 요법이라고 하는 의미의 테라피가 합성이 된 그런 아로마 테라피, 즉 향기 치료, 향기 요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도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이렇게 향을 이용을 해서, 향기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치유 방법, 치료하는 방법, 치료하는 과정 또는 그러한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을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고요. 요거랑 아주 유사한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아로마 컬러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로마 컬러지는 아로마 테라피처럼, 예, 향기 또는 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로마에다가, 예, 컬러지는 사이콜로지, 즉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 또는 심리의 심리 이런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로마 컬러지라고 하는 것은 아로마 플러스 사이콜로지, 즉 향기 플러스 심리학, 즉 향기를 나타내는 아로마와 심리학을 나타내는 사이콜로지가 합쳐진 그런 이제 합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그런데 그러한 이러한 아로마 컬러지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향기, 향을 갖다 맡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편안함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향에 의한 생리적인 그런 어떤 효과, 이런 것들 갖다가
모두 아우르는 그러한 분야를 다루는 학문.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향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 치료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의미에 가까운 데 반해서 아로마 컬러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향을 이용해서 심리적인 또는 어떤 감성적인 또는 어떤 생리적인 그런 효과를 갖다가 두루두루 예, 살펴보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 분야 또는 학문 분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로마 컬러지는 학문 쪽에 예, 향과 또는 어떤 심리적인 또는 어떤 생리적인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학문적인 요소가 강한 것이고요.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치료적인 예, 치료 방법 또는 치료술 이런 거와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그런 이제 의미를 갖다 가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아로마 테라피 바로 이 아로마 테라피는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아로마 테라피라고 통합적으로 쓰이고 있긴 하지만 그 용어상으로는 어떠한 분야에 어떻게 응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구분이 되기는 해요. 그 구분되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 Medical and Clinical Aroma Therapy. 이것은 Medical, 의료의 의학적인 뭐 이런 의미잖아요. Clinical, 치료의, 그쵸? 예. 즉 의학적인 치료로 활용이 되어는 아로마 테라피. 그래서 주로 의학적인, 약학적인 효과를 갖다 추구하는 그런 분야의 아로마 테라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홀리스틱 아로마 테라피. 홀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적인, 전체적인 그런 이제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는데 영어에서 그런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 whole, W-H-O-L-E라고 하는 전체의 포괄적인 이런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홀에서 파생이 됐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홀리스틱은 통합적인, 전체적인 그러한 의미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여기에는 단순하게 어떤 아로마 테라피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이 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심리적인 부분들, 정신적인 부분들 또 그 치료하는 과정에 어떤 그 향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해서 그래서 어떤 면역력을 키워서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어떤 질병을 갖다가 극복해낸다라든가 이러한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 즉 병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의 어떤 그 효과에 의해서 면역적인 효과, 심리적인 효과, 생리적인 효과, 치료적인 효과 이러한 모든 포괄적인 그런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그러한 이제 아로마 테라피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직접적인 치료라기보다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심리적인, 정신적인 또 물론 이제 치료적인 이런 부분까지 다 담고 있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에스테틱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에스테틱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용의 또 피부 관리의 관리의 미용 뭐 이런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에스테틱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테틱 아로마 테라피 바로 요 분야가 이제 우리가 길 가다가 보는 아로마 샵이라든가 또는 아로마 테라피라든가 아로마 테라피 피부 관리 뭐 이런 데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즉 마사지를 주로 피부 마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치료 효과를 갖다 거둔다는 그러한 의미의 아로마 테라피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분야들은 화장품 분야뿐만이 아니라 미용이라든가 뷰티 분야 이런 것에서 굉장히 폭넓게 응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로마 테라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예, 에스테틱 아로마 테라피라고 여러분들이 보통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피부 관리라든가 마사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치료적인 효과
아로마 테라피적인 효과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보기 위해서 활용이 된 것은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달을 했고요.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로마 테라피의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아로마컬러지하고 같은 개념으로서 피지컬로지컬 아로마 테라피, 피지컬로지컬 아로마 죄송합니다. 피지컬로지컬이 아니라 사이컬로지컬 아로마 테라피, 사이컬로지컬 즉 심리적인 심리의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그것이 단순하게 심리적인 것이 그냥 저절로 심리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다 거두는 것이 아니라 후각을 통해서 바로 이 아로마 즉 향을 갖다가 들이쉬었을 때 그랬을 때 바로 이 후각을 통해서 들어온 향에 의해서 어떤 우리 대뇌 피지라든가 변연계라든가 이런 데 자극을 주고 그것을 갖다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 또는 어떤 이제 감정적인 그런 이제 안정감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 이제 치료 효과 이런 것까지 다루게 되는 그러한 이제 분야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로마 컬러지하고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사이컬로지컬 아로마 테라피라고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저게 이제 피지컬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몸을 갖다 다루는 그러한 이제 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피지컬로지컬이 아니라 사이컬로지컬. 맨 앞에 피가 이제 묵음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인 심리학의 뭐 이런 의미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아로마 테라피에서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에센셜 오일 앞에서 정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류는 이 아로마라고 하는 것이 아까 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향을 가지고 있는 식물인 허브, 주로 향기 식물인 허브로부터 이제 얻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식물들은 그 향료 식물들은 주로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정류라는 것을 갖다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꽃으로부터 이 정류 에센셜 오일을 갖다 이제 얻기도 하고요. 또는 잎, 또는 과일. 또는 이제 씨앗이라든가 또는 과일의 껍데기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식물의 껍질, 껍질이죠. 특히 이제 나무 같은 경우에 나무 껍질을 갖다 이제 의미하고요. 또는 이제 진액, 나무의 진액이죠. 수지라고도 이야기하죠. 또는 나무 그 줄기 자체 또는 전체 잎에서부터 시작해서 꽃, 줄기 또 뭐 전체 뿌리까지 그것을 이제 전초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이제 익기 상태로부터 얻어지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꽃에서 이제 정류를 추출하는 그런 예가 장미라든가 또는 자스민 또 라벤더 그 다음에 수선화 같은 경우 또 미모사도 일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튜버로우스라든가 또는 일랑일랑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꽃에서 어떤 향, 즉 정류를 갖다 추출을 하는 그런 이제 유형인데요. 뭐 반드시 꽃에서만 추출하지는 않아요.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잎사귀라든가 줄기라든가 뭐 심지어는 뿌리까지 또 이제 향료 성분을 갖다 이제 포함하고 있어요. 또 이제 잎에서부터 주로 이제 얻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제라늄 또는 패출리 레몬그라스 또는 버베나와 같은 이러한 이제 향기 식물로부터 정류를 갖다 이제 추출해서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과일로부터 얻게 되는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시트러스 계열이라고 하는 새콤한 이제 과일들이죠. 그래서 오렌지라든가 레몬이라든가 버거멋, 라임 또는 뭐 그레이프루트라든가 또는 뭐 우리 귤은 이제 만다린
또는 탠저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얻어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과일로부터 얻어지는 그 에센셜 오일 정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일로부터 얻어지는 이 시트러스 계열은 사실은 과일보다는 어디에 더 그 오일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냐면은 이 껍질, 과일 껍질, 즉 과피, 바로 그 밑에 있는 과피에서 많은 그런 이제 오일들을 갖다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렌지, 레몬, 예, 버가멋, 라임, 뭐 만다린, 탠저린, 그레이프루트 뭐 다 여기서 이제 얻어지게 되고요. 종자, 즉 씨앗으로부터 에센셜 오일을 갖다 이제 얻는 경우가 이제 겨자라든가 후추 또는 후추는 이제 블랙페퍼 그러죠. 블랙페퍼 오일 같은 경우. 회향, 회향은 이제 아니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향이고요. 통카라든가 이런 것들은 씨앗으로부터 예, 에센셜 오일 정류를 갖다 이제 얻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무 껍질, 아까 과피는 말씀을 드렸죠. 예, 시트러스 계열에. 그리고 나무 껍질, 나무 껍질로부터 향을 갖다 이제 얻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나몬이에요. 시나몬. 시나몬이 계피잖아요, 그렇죠? 예, 계피 같은 경우가 바로 나무 껍질로부터 얻어지는 거고요. 또 그거 이외에도 카시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에센셜 오일이 있습니다. 또 나무의 진액, 수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 진액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주로 이제 발삼 계열들, 톨로 발삼 또는 펠로 발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보아데로즈라고 하는 이런 같은 것도 이제 수지 진액으로부터 향을 갖다 이제 얻는 그런 유형들이고요. 그리고 나무 줄기 자체로부터 이제 얻는 것들은 이 그 에센셜 오일 중에 주로 무슨 우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에센셜 오일들이 있어요. 그 에센셜 오일들 즉 샌달 우드라든가 또는 시더 우드 이런 것들은 나무 줄기 즉 나무 줄기로부터 이제 에센셜 오일을 갖다 추출해내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수지의 경우에는 벤조인이고 수관 예, 나무 줄기의 경우가 이제 보아데로스고요. 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잘못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전초 잎뿐만이 아니라 줄기 또는 뭐 꽃 그리고 심지어는 뿌리까지 예, 전부 에센셜 오일을 얻는 데 이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제라늄, 예, 또 라벤더, 그리고 레몬그라스, 페퍼민트.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 이 꽃의 경우는 이제 꽃의 크기도 작을 뿐더러 꽃보다는 줄기 잎사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레몬그라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제라늄의 경우에는 이제 뒤에도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라늄의 경우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모기와 같은 그런 이제 벌레, 해충들이 싫어하는 향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창문 쪽에다 화분을 갖다가 놓을 때 그 화분에다가 이 제라늄을 심어서 그래서 모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 그렇게 이제 모기의 침입을 갖다 이제 방지하는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뒤에 이제 그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끼 종류가 오크모스 또는 베티버 같은 경우가 이제 이끼 종류에서 우리가 에센셜 오일, 즉 정류를 갖다가 추출해서 그래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센셜 오일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부위로부터 추출이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에센셜 오일은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적으로 즉 마사지라든가 피부 관리를 갖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아로마 테라피적인 요소로 응용을 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가 흡입법이에요. 코로 들이쉬어서 향을 갖다 들이쉬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치유 효과라든가 또는 심리적인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방법이 이제 흡입법이고요. 이 흡입법은 직접 흡입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아로마 램프를 갖다 활용해서 램프
아로마 램프의 경우에는 저렇게 물이 들어있는 용기에다가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두세 방울 떨어뜨리고 밑에서 따뜻하게 가열해줌으로써 그 에센셜 오일이 휘발하고 증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흡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이렇게 이제 향초, 초에다가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갖다 초를 만드는 과정에 포함시켜서 그래서 초가 이제 이렇게 이제 타고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아로마 향이 휘발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내는 그 향을 갖다 흡입함으로써 우리가 효과를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흡입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피부를 통해서 이제 응용이 되는 방법들이 전신욕. 우리가 이제 탕 안에 들어가서 몸을 갖다 푹 담갔을 때 목욕할 때 여기에다 이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떨어뜨려서 그 아로마 에센셜 오일들이 우리 피부를 통해서 이제 흡수가 되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에는 전신욕이 있고 그다음에 반신욕이 있죠. 그렇죠? 반만 몸을 담그는 반신욕이 있고 그다음에 발만 담그는 족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족욕인 경우에는 발을 담그는 건데 또 다른 형태로 수욕도 있어요. 손만 담그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만 담그는 경우에 수욕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물 숫자가 아니라 이 손 숫자, 손 숫자 수욕이에요. 그래서 족욕도 그렇고 이 또 수욕도 그렇고 전신욕, 반신욕의 경우도 피부를 통해서만 이게 이제 에센셜 오일이 침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저 물에 이렇게 이제 풀어놓은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향도 마찬가지 흡입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피부 속에 또는 이 우리 몸 속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수하게 피부를 통해서 들어온 게 이제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죠. 이 마사지를 할 때는 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 즉 정류를 갖다가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원액 100%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원액을 어디에 바로 캐리어 오일이라고 하는 캐리어 오일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희석을 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활용을 하게 되고요. 희석할 때는 어떠한 그런 이제 목적으로 마사지를 하는지 피부 관리를 갖다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좀 치료적인 그런 이제 용도에 가까운 것인지 또 호흡기적인 그런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소화기계라든가 뭐 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효과를 갖다가 보려고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그때 쓰는 향들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향동 종류도 다양한 향이 이제 쓸 수 있고 또 거기에 사용이 되는 소위 이야기하는 캐리어 오일, 이제 희석 오일이죠. 희석용 오일 그런 것들도 이제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가 다양한 그런 형태로 응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치료적인 또는 피부 관리적인 그런 이제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이제 블렌딩의 사례 몇 가지를 갖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거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교과가 진행이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그런 어떤 질환 또는 피부 관리 목적으로 이 에센셜 오일이 이제 활용이 돼요. 근데 에센셜 오일이 앞에서도 잠깐 본 것처럼 꽃으로부터 추출한 에센셜 오일, 줄기로부터 추출한 거 또는 잎으로부터 추출한 거 또는 전체 전초로부터 추출한 거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그렇게 종류가 다양한 에센셜 오일의 경우에도 오일의 종류에 따라서 어디에 더 치료적인 효과가 더 뛰어난지가 또 이렇게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또는 지금 이제 최근에는 경험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학적인 검증을 갖다 통해서도 그 치료 효과들이 알려져 있어요. 뒤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사례라든가 또 블렌딩하는 방법이라든가 치료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몇 가지만 여기 이제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자면, 타박상, 피부가 어떤 멍이 든다라든가, 또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플 때, 통증이 있을 때 이런 타박상에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이제 에센셜 오일로는 블랙페퍼, 후추로부터 추출한 이제 그런 에센셜 오일이죠. 또 펜넬, 또 제라늄, 아까 말씀드렸었죠, 벌레가 싫어한다는 제라늄, 그리고 라벤더, 그리고 레몬그라스. 그래스는 그라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풀이잖아요. 풀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근데 이 풀이 레몬 향이 나는 풀이 있어요. 그래서 레몬그라스라고 해요. 그 풀은 벽과 이제 속하는 그런 이제 풀인데요. 뭐 그런 것들 또는 마조람, 그리고 이러한 에센셜 오일들을 달맞이꽃을 갖다가 오일에 담아서 그래서 이제 즉 달맞이꽃 오일이 있어요. 달맞이꽃 오일. 달맞이꽃 오일은 달맞이꽃을 갖다가 이제 오일에 담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달맞이꽃 인퓨즈드 오일이라고 하고요. 달맞이꽃의 씨앗, 달맞이꽃 씨앗을 갖다가 짜서 그래서 이제 오일을 얻은 달맞이꽃 오일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도 이런 다양한 에센셜 오일을 혼합해서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면 타박상 이런 것들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 상처가 난데 이런데 이제 효과적인 것들로는 라벤더라든가 또는 레몬, 마누카. 마누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캐나다라든가 혹은 호주 같은 데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꼭 그 마누카 벌꿀,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 벌꿀을 채집하기 위한 마누카, 오일들이 또 이제 상처를 났는데 상처 치유에 좋고요. 또 미르, 또 티트리. 티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항균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곪지 않고, 미생물의 침입 없이, 세균의 침입 없이 빨리 낫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칼렌듈라 인퓨즈드 오일. 이제 칼렌듈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꽃.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오일에다 담아서 우려낸 그러한 이제 오일에다가 바로 라벤더, 레몬, 마누카, 미르, 티트리 같은 경우를 갖다가 거다가 몇 방울씩 넣어서 그래서 활용을 하게 되면은 훨씬 치유 효과가 이제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 기침이라든가 감기나 독감, 기관지, 천식, 비염, 가래 이 부분은 다 뭐예요? 우리 호흡기 질환, 또 감기 이거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이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뭐 만병통치까지는 아니더라도요. 호흡기 질환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에센셜 오일이 뭐냐면은 기침에도 보시면 유칼립투스, 감기 독감에도 보시면 유칼립투스, 기관지에도 보시면 유칼립투스, 천식에도 유칼립투스, 비염에도 유칼립투스, 가래에도 유칼립투스. 이렇게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호흡기와 관련된 이런 것들에 좋은 영향을 또 예방 효과도 있고 치유 효과도 있는 그런 오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이제 호흡기 질환에는 유칼립투스뿐만이 아니라 또 그 밑에도 그 옆에도 보시면 KUPUS라고 하는 거 있죠. KUPUS라고 하는 것도 이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이제 에센셜 오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기침에도 KUPUS, 감기 독감에도 KUPUS, 기관지에도 KUPUS, 천식에도 KUPUS, 비염에도 KUPUS, 그렇죠? 가래에도 KUPUS. 굉장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익혀두면 기침도 나고 또 이 호흡기가 좀 좋지 않다 그랬을 때 이렇게 유칼립투스라든가 케이프 같은 경우 활용하셔도 좋고요. 굉장히 폭넓게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 또 이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라벤더예요. 우리가 라벤더 향도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렇죠? 포근한 그런 색깔도 또 보랏빛을 갖다 띄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응용이 되고 있지만 라벤더가 거의 또 만병통치에 가까운 만병통치 에센셜 오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널리 활용이 되는 에센셜 오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타박상에도 라벤더, 상처에도 라벤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침에도 보면 두 번째 줄에 스파이크 라벤더. 그쵸? 라벤더의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스파이크 라벤더, 잉글리시 라벤더, 뭐 등등 뭐 이제 있는데 그 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감기, 독감에도 라벤더. 그쵸? 예.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곳에 또 천식, 예. 천식에 또 라벤더. 그죠? 이렇게 라벤더도 굉장히 폭넓게 응용이 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침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 지금 말씀드렸었던 유칼립투스 라벤더 이외에도 또 진저라든가, 진저는 뭔지 아시죠? 생강. 예, 생강으로부터 얻어진, 생강은 줄기도 아니고, 예, 생강은 이제 뿌리죠, 뿌리. 예, 뿌리인 뿌리를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 뿌리로부터 얻어진 에센셜 오일이에요. 예. 또 감기 독감 같은 경우에 이제 시나몬, 그렇죠? 시나몬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피란 말이에요. 계피. 그래서 예. 계피는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계피의 향을 또 벌레들이 싫어해서 아이들 이제 유아 같은 경우에 이제 벌레가 이렇게 물고 그러면은 덧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계피물을 갖다가 연하게 이렇게 타가지고 그래서 스프레이로 해서 뿌려주면 또 주변에 이렇게 이제 벌레들이 이렇게 달려들지 않고 이제 그러한 작용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거 이외에도 제라늄 또는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시트로넬라 같은 경우가 이 벌레들이 곤충들이 싫어하는 그런 향 중에 이제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향들이 로즈마리도 마찬가지 이제 천식이라든가 이런데 또 기관지 이런데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열이 나는데 유칼립투스 또는 이제 주로 이제 감기로 인한 감기로 인해서 이제 열도 나고 이제 그런 경우겠죠. 유칼립투스, 진저, 페퍼민트. 예. 그래서 이런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향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예. 이 우리 실생활에서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가 있느냐? 예, 우리 실생활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어요. 아로마 스프레이. 예. 아로마 스프레이를 갖다가 만들어서 즉 천연 향수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갖다 용기에 떨어뜨리는데 이 에센셜 오일의 전체 양의 두 배라고 전에는 이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두 배가 아니라 5분의 1 정도만 활용을 해도 됩니다. 왜? 유화제로 쓰는 경우에는 유화제의 경우에는 계면활성제잖아요. 그렇게 양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의 한 5분의 1 정도만.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쓰는 에센셜 오일들이 있는데 보면은 대략 한 15방울 정도를 갖다 이제 쓰게 돼요.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니까 한 3방울, 서너방울 정도만 넣어도 유화제인 솔루빌라이저를 넣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증류수를 갖다 25ml에서 한 50ml 정도. 예, 25ml 정도면은 조금 더 이제 진하게, 50ml 정도 되면은 은은하게, 연하게, 예, 농도가 한 반 정도 이제 더 줄어들겠죠. 그렇게 이제 만드는데요. 리프레쉬, 즉 방 안에 좀 신선한 그런 상큼한 느낌을 갖다 이제 가져다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이 그레이프루트, 페퍼민트, 오렌지 이런 것들을 각각 7방울, 3방울, 5방울 정도 넣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다가 무엇을? 예, 솔루빌라이저 요거에 5분의 1 정도 한 3방울에서 4방울 정도 넣고 그리고 물을 갖다가 25에서 한 50 정도 넣고 흔들어서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면 굉장히 어떤 이제 천연 향수처럼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방 안의 분위기도 바꿀 수가 있는 예, 그런 이제 형태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맨틱한 향으로서 연인을 위한 블렌딩으로서는 일랑일랑이라든가 오렌지, 만다린 같은 경우를 갖다 이제 활용할 수 있고요. 감기 예방, 공기 정화. 아까도 감기 예방, 이 호흡기 질환에 좋다고 했는데 유칼립투스가 많이 들어가 되죠. 그리고 레몬 티트리 같은 경우가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냄새가 좀 고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중화시키어서 활용하는 것이 이제 레몬그라스, 레몬, 라벤더 같은 경우를 갖다가 같이
이러한 이제 지금 이제 적어드린 것처럼 다섯 방울, 여섯 방울, 네 방울 정도 집어넣고 또 거기에 솔루빌라이저 집어넣고 물을 갖다 채워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레 퇴치를 갖다가 벌레가 이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용도로 많이 쓰이는 것이 시트로넬라 그리고 제라늄 같은 거죠. 페퍼민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시나몬, 계피 같은 경우도 계피 오일 같은 경우도 여기에다가 쓰시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염두에 두시면은 널리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대략 이제 우리가 블렌딩으로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